복급 미성 선율 씨 나와주세요. 야 진짜 선율 씨 더 잘생겨졌어. 네, 정말 야 노래도 잘해 외모도 이렇게 멋지고요 팬도 많고 완벽한 우리 선율 씨. 아 네. 마음에 준비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전부 다 점수가 높은 분을 선택했습니다. 야, 그 이유는요? 이기고 싶어서요. 이기고 싶어서요. 야, 좋습니다. 점수가 높은 분을 네. 짓밟아버리겠다. 뭔가 네. 이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네. 오현우 나와. 오현우 나와. 네, 오현우 씨. 아니 그리고 저보다 동생이어서 네. 마음이 조금 편해요.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근데 오현우 씨 보니까요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감정 변화 없이 무덤덤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랍고 막강 그냥 놀랍고 네.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현우는 저게 놀란 거야. 막강한 상대로 지목을 받아서 긴장됩니다. 네. 예, 긴장된 거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표정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는 오현우 씨의 어떤 그 표정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럼 제가 그럼 분위기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의 보이스킹 바로 오현우! 이 정도라고요? 오현우! 이 정도라고요? 보이스킹인데 그래요. 그러면 선율 씨가 좀 보여주세요. 약간 그러니까 현직도 아이돌로서 기쁜 표정. 자, 영광의 보이스킹 바로 선율. 봐봐.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답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아 그래도 무대에서는 또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대로 출격해 주세요. 선율 씨가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네. 야, 아 이거 미치다. 아 근데 나 이거 둘이 난 둘이 너무 아까워.